꼬탐수 같은 그래프는 고등학교 이후로 그려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와우. 진통할 때 물어봤으면 저는 뜯어 말렸을 것 같거든요. 거의 영업방해 수준으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브이로그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브이로그는 출산을 하고 6개월까지가 다이어트 황금기예요. 안녕하세요. 단호 언니 제시, 단호 에디터 레아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 예능감이 더 좋아졌어. 이런 것도 하고 막. 일단 단호 언니의 출산을 축하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층이 10대, 20대 분들 많다 보니까 맞아. 출산 컨텐츠가 별로 올리는 게 맞는지 저희가 엄청 고민. 별로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울었다, 나도 같이 울더라. 사실 저도 약간 여기 그런 해가지고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나는 연애도 안 하고 10대인데 아니 왜 이렇게 유용하지? 막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여성이기 때문에 또 공감되는 측면이 되게 많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찍길 잘했다. 프로 유튜버다 이거는. 독하게 찍었어요. 진짜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고 오늘 그래서 그 브이로그를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오늘 단원이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으면 좀 재밌게 풀어주시고 제가 너무 군대 갔다 온 썰처럼 되면 알아서 커트해주세요. 너무. 알았어요. 네, 너무 TMI가 될 수도 있어요. 자감 없이 있는 네, 그대로의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출산 후기와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단호 언니 많이 아프셨나요? 자연주의는 처음 들어봐서 궁금해요. 저도 사실 자연주의 출산이 뭔지 임신하고 나서도 몰랐거든요. 근데 베니 코치님이 저한테 이제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임신 축하한다고.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저도 자연주의 출산을 알게 됐는데 자연분만이랑 다른 거예요? 자연분만이랑 자연주의 출산이랑 달라요. 자연분만은 산부인과에서 의료적인 처치나 대응을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무통주사를 맞아서 진통을 경감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촉진제 뭐 유도제를 써서 아이를 좀 빨리 나오게 한다든지 아이를 더 잘 꺼내기 위해서 회음부 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원에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따르는 많이들 일반적으로 하는 걸 자연분만이라고 하면은 자연출산, 자연주의 출산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처치들을 산모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출산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냥 시골에서 아이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회음부 절개를 하고 그러겠어요. 산파 맞나? 요즘에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출산 조력자로 둘라라는 직업이 있는데 자연주의 출산은 둘라랑 같이 진행을 해요. 저도 둘라 선생님이랑 같이 출산을 했었고 보통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면은 무통주사 안 맞고 회음부 절개 안 하고 제모를 이제 또 병원에서 원래 해요. 그리고 관장도 해줘요.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이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뭐 내진도 하고 내진이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질로 손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열렸냐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아프고 좀 힘들대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때만 하고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은 안 할 수 있고 좀 그런 건데 보통 자연주의 출산하면 딱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단 자연주의 출산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냥 출산을 어떻게 하냐 그 방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출산 전에 어떻게 몸을 준비하고 아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이 과정을 어떤 태도로 겪어내느냐를 통칭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을 좀 함께 하고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산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좀 더 자연스럽고 뱃속의 환경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너무 놀라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출산 방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이 지금 약간 뺏기고 있는 느낌인데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아주 신기해서? 몰랐어 진짜. 왜냐면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그쵸? 관심이 아직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언젠가 내가 겪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유용하게도 느껴지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출산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나으라는 방식으로 낳고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최대한 모든 의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안전하게 사고 없이 아이를 낳겠다 필요하다면 제왕절개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더라고요. 출산을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네. 있구나.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가 건강하다면 조금 더 의료적인 개입을 덜 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산모가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움 받았던 책 같은 거 추천해달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렇게 세 권 정도로 제가 사서 읽었어요. 이게 베니코츠님이 추천해준 책이고 황홀한 출산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잘 낳을 수 있어요라는 제가 아기를 낳은 곳에 계신 원장 선생님이 쓴 책인데 자연주의 출산을 지향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자전적인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런 책인데 이 책도 도움이 많이 받았고요. 그 출산에 대한 관점을 되게 많이 바꿨고 그리고 이 책은 히프노 버딩이 히프노가 네. 최면이고 버딩이 이제 아기를 낳는 건데 조금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출산을 할 수 있다. 좀 더 테크니컬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호흡법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이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다 이렇게 접어서 여기 접어서 공부하는 적이 보여요. 여러분들 형광펜도 보이고 중간중간에 이 세 권이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네. 출산 교육을 필수로 듣게 해요. 그래서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다 제가 임신했을 때 출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받았던 유인물이랑 필기했던 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온 것 같아. 함수 같은 그래프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그려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와우. 이거 진짜 자산이다 자산. 벌써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Q&A 하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료인이 아니니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단언니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말 정말 노력을 해요. 또 저는 덕질하듯이 출산을 하고 그랬답니다. 와. 그러면 자연뿐만이 아니라 자연주의 출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한테 추천을 하시고 싶은지? 제가 그 진통할 때 누가 이걸 옆에서 물어봤으면 저는 뜯어 말렸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냥 아팠어요. 아프긴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무통주사를 중간에 선택을 안 했구나. 아니요. 무통주사 놔달라고 했는데 왜 안 놔주셨냐면은 무통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무통주사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잘 먹히기도 하지만 진짜 복불복인 게 효과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있는 대신에 출산 진행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통이라는 게 사실 그냥 피해야 되는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아기가 내려오도록 자궁이 굉장히 센 힘으로 네. 수축을 하는 거고 그 센 힘의 일부가 진통이라는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기가 2인 삼각처럼 레이스를 하는 건데 아기는 엄마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호흡을 해줘야 산소가 공급되고 그 산소의 힘을 받아서 아이도 같이 내려오는 나는 이제 무통주사를 맞고 이 호흡을 잘 못 맞춰주다 보면은 난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촉진제 맞아야 되고 또 촉진제가 잘 안 되면 또 제왕절개로 가야 되고 산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했어요. 산모님은 지금 진짜 잘하고 있고 아기 심박수 이렇게 좋고 태동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자궁문이 좀 열리니까 아 이제 너무 열려서 못 맞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놔달라고 되게 상황 판단력이 좋으신 거죠. 왜냐면은 무통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고혈압 산모라든지 임신 중독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너무 진통이 심하면은 오히려 내가 호흡을 못해서 호흡 곤란이 오면 안 되니까 무통주사 맞아서라도 호흡을 하게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의료진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무통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맞고 싶었는데 맞을 수 없었고 맞지 않았고 나중에는 막 저 자랑들게 해주세요. 아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스럽고 거의 영업방해 수준으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브이로그랑 약간 느낌이 브이로그는요 브이로그는 새벽 6시쯤 잠깐 찍힌 거였어요. 진짜 아플 때는 정말 소리도 지르고 만약에 누가 그때 병원에 상담받으러 왔으면 다 도망갔을 정도로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게 덜 아프니까 뭔가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덜 아프다. 원래 남편 드라마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맞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 남편이 저보다 더 막 울고 옆에서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머리 잡았어요. 남편 머리까지 잡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막 때렸어요. 제가 막 맞박을 여러분 정말 아프지 않았냐는 질문에 막간으로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뭐 머리 뜯고 막 맞박 때리고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면은 체력관리를 잘했고 운동을 꾸준히 했고 병원에서 한 30종까지 산모나 아이한테 이상 없다 건강하다 하면은 추천해요. 진짜 웃긴 게요 딱 아기가 빠져나가자마자 산모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 진통제가 막 나와요. 엔돌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아팠는데 그게 한순간에 확 안 느껴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아기가 나온 느낌. 순간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기억이 안 나. 그 고통의 순간이? 네. 그래서 제가 막 어쨌냐면 너무
부끄러운데 나 둘째는 제왕짱이 할 거야 막 이러다가 이게 딱 낳고 나서 원호 선생님 저 둘째도 여기 올게요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추천을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은 되게 아픈데 어쨌든 지나고 쓰신 듯이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회복이 진짜 빨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호 언니는 원래 운동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임신 기간이나 출산 후에는 조심해야 해서 조금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는 근데 임신 기간에 유산소 운동 이런 거는 평소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답답할 정도로 운동량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원래도 막 제가 막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하고 근데 오히려 임신하고 나서는 코로나니까 사람 없는데 걷고 등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고 산모가 할 수 없는 위험한 동작들 있잖아요. 뭐 슈퍼맨 자세라든지 엎드려서 하는 동작이나 배가 너무 접힌 동작 이런 거를 안 했지 그 외에 다른 동작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 제일 추천하는 운동은 크게는 두 가지요. 하나는 진짜 유산소. 왜냐면 30시간 이렇게 진통을 하는 케이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통주사 없이 그 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폐활량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사실 제가 막 4시간 만에 나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 둘째 낳을 때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6시간 만에 낳아서 나는 엄마보다 운동을 더 했으니까 4시간 만에 낳지 않을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는데 10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키워놔서 그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산소호흡기를 차기도 하고 왜냐면은 아기한테 산소를 내려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호흡을 계속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되게 중요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게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 도움 진짜 많아요. 왜요? 왜냐면은 아기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진통을 한다 그러면 10시간 내내 힘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궁문이 10cm 열렸을 때부터 힘을 줘야 돼요. 저는 힘주게 하는 타이밍에서는 힘 한 4번인가? 주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힘주는 자세가 스쿼트랑 똑같아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은 바닥을 밀잖아요. 근데 누워가지고 스쿼트 자세처럼 이제 밀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주변에 의료진 분들이 밀어줘요. 힘을 낼 수 있게. 아니면은 내가 허벅지 밑으로 손을 잡고 당기면서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면은 그때 쓰는 근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단련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임신 기간이랑 산후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운동은 상체 운동 그중에서도 허리 근력이랑 어깨, 승모근 스트레칭 이런 게 도움이 배가 많아요. 점점 나오니까 허리가 임신하면은 배도 나와서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하고 가슴이 커지잖아요. 한 컵 정도 커져 진짜 많이 커져 두 컵 정도도 커져요. 이게 무거우니까 어깨가 엄청 당겨요. 승모근이랑 그리고 또 아기 낳고 나면은 아기를 계속 드는데 요령 없이 처음에는 드니까 승모근이 진짜 아작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팔 운동, 팔목 운동, 그 다음에 허리, 어깨, 승모근 운동을 미리 해두시면은 그런 통증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별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산후를 위해서는 좀 상체 운동을 많이 해두면 좋고 스트레칭도 너무 좋고 출산할 때 그 긴 진통의 시기를 잘 버티기 위해서는 심폐지구력 운동이 좋고 유산소 운동이 좋고 마지막 힘주기를 해서 빨리 아이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됐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있잖아요. 단호 언니가 거의 만삭일 때 일부러 그때 할 수 있는 유무산소 운동이랑 스트레칭 영상을 미리 찍어놨어요. 사실 찍어놨어요. 왜냐면 또 베니코치님이 임산부 운동 지도 자격증 그게 있으셔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동 시퀀스를 짰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베니코치님이 알려주신 동작들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레전드 스트레칭 임산부 버전 올인원 운동 임산부 버전 맞아요.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인드적인 질문이었었어요. 임신 중일 때 우울증은 없으셨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바뀌는 몸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수유하면은 가슴 처지고 맞아요 걱정이나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없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슴이 막 큰 사람들은 수유를 다 하고 나면은 확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된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 근데 저는 원래 좀 약간 모양이 처진 모양이었어요. 원래도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그렇죠. 모든 가슴이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더 처지지 않냐 이건 그쵸 더 처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내가 계속 수유를 3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면 젖소가 되는 기분도 든다. 되게 우울해진다. 맞아. 그런 기분이 실제로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그랬던 게 이 여성의 가슴이 내 평생을 어떤 기능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이 무겁기만 하고 브래지어 차야 되고 아 이런 관점으로 생각이 들 수 근데 있겠구나. 이게 기능하는 가슴을 처음 내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열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이제 내가 동물이 된 것 같다 이런 것도 내가 막 현대사회에서 되게 노트북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모든 포유류가 어미가 새끼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잖아. 본능으로 돌아간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 정말 평온하게 그냥 눈 감고 이제 아기랑 교감하면서 젖을 먹이는 게 되게 힐링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 내가 막 젖소가 된 것 같고 자괴감이 들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다시 본연의 자연의 나로 돌아가서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여성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네. 그리고 항상 막 약간 섹시함의 상징 막 미의 대상으로만 소비되던 가슴이 이렇게 기능을 하다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던 공장이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단점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저도 가진 두려움?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스스로는 지금도 뭔가 퍼펙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 엉덩이도 펑펑해지는 것 같다 모양이 못생겨지는 것 같아 이런 약간 두려움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살이 임신하면 더 찌는데 그 찐 살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사실 저도 12kg 정도가 쪘었는데 조리원에서 수유 많이 하고 이러면은 살이 빠진다 했는데 7kg 정도 빠지고 이후로 지금 1kg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아기가 50일인데요. 근데 이거는 되게 딱 느낌 있잖아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뭐 살 안 빠지신 것 같은데 하는데 전에 입었던 바지 하나도 안 맞는 그치. 그런 건지 알죠? 지금 딱 그런 뭔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지를 아예 못 입고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희소식인데 출산을 하고 보통 3개월 후부터는 몸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6개월까지가 다이어트 황금기예요. 왜냐면은 그 시기에는 여러분 메모장 메모를 똑같은 운동을 해도 훨씬 더 신진대사를 높여서 칼로리를 많이 태워요. 원래 진짜요? 우리 몸도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잘 하면은 내가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또 몸은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한 기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근데 저도 아직 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정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못 빼면 어떡하지? 못 뺄 수 있지.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되게 좀 모를 법한 질문일 것 같아서 꼽아봤는데 출산하고 나서 볼일을 보면 많이 아프지 않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아기가 그 작은 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사실 되게 막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회음부가 아직 상처가 난 상태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아픈 상태에서 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주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에 꾸준히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변을 딱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식단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애기 낳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변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물도 애기 낳고 나서 3리터씩 먹고 그 회음부가 빨리 안 오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는데 좌욕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신기하다. 네. 결론적으로 변비 안 오게 식단 관리랑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잘 챙겨 먹고 좌욕 잘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특별히 고통스럽진 않다. 그리고 금방 아물더라. 그래서 여기에 저번에 변비 탈출 레시피 두 가지 소개했었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좀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섯 번째는 임신 출산 전에 했던 뭔가 오해나 흔한 편견 중에서 제일 실제랑 달랐던 거는 뭐가 있는지? 저는 진짜 제가 임신 출산을 직접 겪으면서 이 영역이 다이어트만큼이나 낭설이 진짜 많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되게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현대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 예를 들면 수유하는 수유부가 매운 거 먹으면 아기 항문이 빨개진다? 맞아 들어봤어요. 그리고 임신 중에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사실 상관없거든요. 아 수유 중에 그럼 매운 거 먹어도 돼요? 캡사이신 성분만 아니면 된대요. 운동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막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무조건 엄청 조심해야 되고 뛰면 안 된다 뭐 운동량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막 소갱하고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대랑 달랐던 거는 제가 이제 약간 합의체형이고 저도 그리고 이제 좀 엉덩이도 크고 이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했던 게 나는 합의긴 하지만 나중에 커서 아기를 낳을 때는 좀 남들보다 쉽게 낳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엉덩이가 크면 아기 잘 낳는다. 이게 골반의 뼈 모양이나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엉덩이 크기랑 아무 상관이 없고 너무 억울한데 엉덩이의 배신이랄까? 그래서 아주 아기를 쉽게 낳기 좋은 체형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골반 교정 스트레칭 레전드 스트레칭 언니인데 근데 그럼 정말 노력 많이 한 거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증이 되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타고난 골반이 작은 거죠. 네. 그게 또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였겠네. 엉덩이 크다고 아기 잘 낳는다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순산을 위한 팁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일단 다륜주의 출산은 남편의 참여도가 되게 높아요. 같이 막 출산 수업도 들어가고 진통하는 내내 옆에서 마사지 해주고 호흡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꼭 다륜주의 출산이 아니라 자연분만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자궁문이 열렸을 때 병원을 가는 거거든요. 네. 일찍 가봤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진통을 하다가 집에서 가야 되는데 그 진통할 때 남편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산모가 짐볼이나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있을 때 남자가 악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허리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지그시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는 자세가 진짜 감통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하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도 그런 자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분께서 계속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하면 진통을 훨씬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특이한 포인트에서 되게 감통이 됐는데 저는 안 울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울면은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쉴까 봐 본능적으로 안 울었어요. 아, 네,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남편은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남편분 이렇게 하셔서 나가시라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남편이 울니까 제가 안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왜 얘가 울지? 울지 마, 나 괜찮아. 내가 위로를 하게 되더라고. 너무 나 괜찮은데? 약간 이런. 그래서 옆에서 오히려 우니까 저는 되게 안 아파졌어요. 상관됐구나. 네네. 어쨌든간 옆에서 남편이 호흡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산모분들을 위한 팁인데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감 능력이 좋고 정말 아내를 사랑해도 여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준비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서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더 많이 자세히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출산 관련 책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나 이런 거를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틀어놓고 교육시키는 거죠. 듣기라도 하게끔 이해도를 서로 좀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여자 혼자서만 하는 외로운 레이스가 아니고 그치. 아기는 같이 만들어서 같이 키우는 거고 그럼. 그래서 임신 출산 과정도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거다라는 공감대를 남편이랑 많이 만들어 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육아에 대한 남편의 주도성도 좀 높이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낳고 끝이 아니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생 선배 느낌으로 단호 언니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어떤 출산의 방법이든지 출산은 정말 정말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되는 과정이고 사람의 몸에서 사람 하나를 만들어낸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 출산이든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어떤 게 뭐 더 낫다 더 안 좋다 이런 거 없이 모든 어머니 모든 산모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고 그만큼 내 몸에 무리가 많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내 몸을 돌보고 관리를 해주고 시간을 쏟고 아껴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데 진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조리원 브이로그 찍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바뀌니까 또 완전 다 리셋되고 물 마시는 거,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다 틀어지더라고요. 또 이제 아기를 내가 완전 전담해서 봐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더 힘들어요. 운동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살이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시행착오로 하면서 또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맞는,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앞으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일도 하면서 내 몸 관리도 하면서 어떻게 이걸 다 잘 챙겨가지? 에 대한 답이 어렵지만은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고충이 저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중에서 뭐 하나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단호는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잘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접점을 같이 찾아가자. 우리도 하나의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도 누군가에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단호가 여성의 전체 생애 주기를 다루고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기도 하니까 엄마가 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진짜? 되는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단호가 조금 더 힘이 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 Q&A와 브이로그에서 좀 전달을 하고 싶었고 마이단호에서 산후 프로그램 나오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맞아, 맞아. 저도 되게 하고 싶고 전문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기회가 된다면 꼭 선보이고 싶은 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마이다노의 프로그램으로도 준비를 해볼 수도 있고 컨텐츠로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시도를 해볼 예정이니까 또 오늘 Q&A를 보면서도 궁금한 점들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뜯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산하기 전에 임산부일 때 준비했던 스트레칭 영상, 근력 운동 영상도 곧 선보일 예정이니까 임신기에 계신 분들 좋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